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기 서 있는 왕자의 동상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함께 가보자.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몸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과 칼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팔찌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제비의 머리 위로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제비가 위를 올려다 보니 왕자의 동상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 멀리 병에 걸린 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물만 먹고 있구나. 왕자는 자신의 칼에 박힌 루비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제비가 움직일 수 없는 왕자님을 대신해 칼에 박힌 루비를 물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루비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어요. 이젠 굶는 일이 없겠지? 착한 일을 한 제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왕자님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이지? 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물감을 살 수가 없단다. 저 젊은이가 안 됐어요, 왕자님. 제비야, 내 한쪽 눈에 보석을 뽑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제비는 하루를 더 머무르며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제비는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비야, 내 부탁을 하나 더 들어주지 않겠니?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내 남은 눈을 뽑아 갖다 주렴. 어?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난 괜찮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단다.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하나 남은 보석을 뽑아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자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왕자 곁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드릴게요. 제비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제비가 다리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됐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왕자는 금조각을 떼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왕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금조각을 나누어 주곤 했답니다. 어느덧 왕자의 동상은 금이 모두 벗겨진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비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왕자님, 안녕. 이제 남쪽 나라로 가려는 거니? 아니에요. 전 하늘나라로 가는 거랍니다. 제비는 왕자님의 팔찌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머지않아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천사는 얼어 죽은 제비와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을 가지고 갔어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져왔다. 하늘나라로 온 왕자님과 제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야. 그건 바로 남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고운 마음씨가 아닐까?